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개혁법 일부 담은 개발행위 허가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까지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서 165쪽을 펴보십시오. 165쪽 보면 개발행위 허가파트 나와있죠. 이 내용이 어디까지 한 묶음이니까 그까지 정리하셔야 되냐면은 준공 검사 파트가 나옵니다. 한참 들어가 보면 상당히 길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 170, 한 8조까지 여기까지 쭉 한 문구를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 165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개혁법. 이 법의 5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땅 가지고 개발행위 한다라고 할 때 그 개발행위는 크게 여섯 가지를 전제합니다. 법에서 여섯 가지를 먼저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개발행위냐 그러면 대표로 건축물로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 이 건축물로 건축과 관련해서 이 건축물로 건축을 하게 되어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안전이 중요하므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자. 개발행위 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을 방대하게 정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국토개혁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 정할 수 없기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래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대표로 개발행위가 되고 이거 할 때 허가 받도록 하자 이렇게.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는 이 법에 따라 하는데 서류 제출은 건축법에 따라 제출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무슨 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다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들어가서 건축물이 무엇이냐? 건축이 무엇이냐? 그때 허가권자 누구냐? 이런 것들. 허가 받고 공사에 들어갈 때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받는데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허가 받아서 건축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내야 하는데 그 설비는 뭐가 들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건축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이가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공작물 설치가 있어요.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옹벽을 만든다, 담자를 만든다, 또 강고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공작물 뜻이 뭐냐면은 사람이 힘을 가해서 만든 시설물 이걸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거기 법에 그 뜻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땅을 자연스럽게 있었던 땅을 건듭니다. 사람이 건드는 거죠. 이용하려고 그걸 막 메꾼다. 이렇게 도로하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막 메꾼다. 이걸 성터를 하고 이 도로하고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서 깎아 내린다. 절터를 하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하는 것을 평지로 만드는 것을 정지를 합니다. 정지. 그리고 이제 바로 사람 차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땅에다가 포장을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이걸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 그럴 때도 바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 형질 변경. 더 나가서 바다를 건드려요. 바다를. 바다를 건든다. 이걸 바다를 법에서는 공유수면이라 합니다. 공유수면. 공유수면. 이걸 건든다. 이건 이용하기 위해서 메꾼다 이거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규제합니다. 허가 받도록 이렇게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모양새 거기에 흙이 있다 캐옵니다. 돌이 있다 캐옵니다. 그리고 모래가 있다 캐옵니다.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하거든요. 이때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걸 토속어 채취라 해요. 그럴 때도 바로 규제하자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속어 채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라고 하는 경계는
일반적인 토지는 지적돌표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산인 임야 산지는 임야도에 그 필지의 경계가 딱딱 표시되어 있는데 한 필지를 쪼갠다 이걸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 이런 토지 분할도 개발행으로서 규제를 하자.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둔다. 이렇게 물건을 적치한다. 쌓아둔다. 같은 말인데요. 이럴 때도 규제하자. 막말에 쌓아놓게 되면 막 식물 위에다 쌓아두면 식물 다 죽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관도 훼손시킨다. 그래서 바로 물건을 쌓아둘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라고 전제합니다. 법에서. 그래 이제 우리는 이 개발행위를 약자로 건공 토토토모 이렇게 이제 공부가 되면은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일단 딱 여섯 개를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건공 토토토물 이걸 개발행위 한다. 이 여섯 가지를 딱 기억하고 남은 이제 생각이 나도록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죠. 건공 토토토 물. 알겠죠? 그래 지금 165조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넘어가서 보면은 바로 166쪽에 그 내용이 나오죠. 166조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166쪽에 박스 위에다 이렇게 씁니다. 원칙적인 개발행 허가 대상. 그래 이것을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개발행위를 해라 라고 하고 있기에 이걸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6개 있다. 약적으로 뭘 하자? 건공, 토토토, 물이라 하자. 이렇게. 그래 이것들을 허가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 사업이 아닌데 한다. 그럴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도시 군객 사업. 이 도시 군객 사업이 한 그런 행위다. 그럴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 도시 군객 사업이 한 이런 행위를 할 때, 건공 토토토물 할 때는 바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허가 대상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사업에 의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는 거 아니다고? 도시 군 계획 사업.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걸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 군 계획 사업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걸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이걸 약자로 도시 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 무엇을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을 한다고? 도시군관리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 딱 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장만 사업권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네들이 결정해서 하게 되는 그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을 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 사업이 아닌데 이걸 할 때 우리들이 할 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도시 군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시 몇 개 있느냐? 세 개 있어요. 세 개. 이 세 개가 뭐가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 세 가지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진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한 도시개발사,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진행하는 정비사업.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안 써도 되겠나요? 여러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이 정도의 실력 되죠? 자, 그래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업차 이런 것들을 할 때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 때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개발행위 할 때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느냐? 허가권자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바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역을 권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 여기 보세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 특별시에 있는 땅에서 한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에 있는 땅에 산다 그러면 광역시장.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팔도대에 있는 시에서 할 때는 시장. 군에서 할 때는 군수에게 가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네들을 개발이 허가권자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알겠죠? 그래, 이네들 여기 줄줄이 사탕 여섯 명 나오면 아, 개발이 허가권자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저는 표현할 때 이 여섯 명 나올 때마다 개발이 허가권자를 하고 지나갈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출제원들도 그냥 얘네들 다 안 쓰고 개발인 허가권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서 출제하니까 알아두세요. 이해되죠? 자, 이때 얘네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니까 아까 저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결제해서 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지네들한테 가서 허가 받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절대 허가 대상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66페이지 여러분은 그 허가 대상을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보면 그 건축물의 건축은 무슨 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할 때 허가받는다? 건축법에 따른,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도시군계획사업자니까 허가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 받기 위한 서류 다 준비해. 준비해 가지고 바로 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 제출하면은 그 건축법의 허가권자가 7명이 계신데 그때 그분들한테 갖다 냅니다. 그 관할 허가권자한테. 그때 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기마 대형일 때는 서울에는 특별시장, 6대 광역시한테 허가받게 됐는데 그네들한테 냈어. 냈더니만 오케이 해서 허가를 내줬네. 건축가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가를 내줬어. 건축법상 건축가를 받아 냈다면 또 국토교법상 개발의 허가 받으라 될까? 받을 필요 없을까?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두세요. 받은 걸로 간주를 해주거든. 다시 한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냈다면 국토교법상 개발의 허가 또 받아야 한다. 받은 거 본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다. 그때 착수기간이 2년입니다. 공장은 3년이고요. 그래 이제 착수할 때 착공신고하고 들어가는데 바로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서 공사 완료했다. 건축공사 완료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용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내줬던 허가권자한테 가서 공사 다 끝났으므로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좀 내주세요라고 해서 승인청에서 들어가면은 7인의 검사에서 합격할 때 사용하세요라고 사용서를 줘요. 이렇게 이렇게 교부해 주면 그때 사용할 수 있거든. 여기 보세요. 이때 무엇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승인. 사용승인. 그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요. 이 국토교법에서는요. 이런 것들 허가받고 공사 마쳤다. 그 행위를 마쳤다 하면 이걸 받도록 돼 있어. 이거. 공사를 마쳤다. 공사공. 마칠 중 이거거든. 공사 마쳤다는 검사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준공검사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 여기 들어보셔. 이 국토교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공사 들어갔다. 그 행위 마쳤다. 그러면 이 국토교법에서 뭐 받으라고 돼 있다고? 준공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법으로 가면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준공검사 받아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사용승인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가 바뀌어요. 다음에 또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주택법상 30호 이상인 단독택 30세대 이상 공동택 1만 용태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거기서는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거든. 사업계획서 받고 공사 들어서 완료됐다 그러면 그거는 사용검사 받아라.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요. 사용검사 뭐라고 한다고? 사용검사. 주택법은 사용검사, 건축법은 사용승인,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 이렇게 용어가 바뀌거든. 이걸 좀 잘 생각해 두셔. 그래서 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국토법상
중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가 되니까 별도로 중검사 할 필요 없다.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도록 된 것이 여섯 가지인데 여섯 가지 그 행위 마치면 다 중검사 받는 게 아니고 두 가지는 중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미리 알아주세요. 거기다 써놔버렸어요. 무엇과 무엇은 중검사 대상이다고? 토지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를 마쳤다면 검사받지 않아요. 검사받지 않아. 물건을 쌓았다 뺐다 쌓았다 뺐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용자가.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바로 그 행위 마쳤다고 가서 검사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쌓아뒀다가 또 빼고 또 쌓아둘 수가 있거든. 알겠죠? 다만 하관을 맡도록 돼 있어. 안전하게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규정에서 하관을 맡도록 돼 있는데 검사는 안 받는다 이거. 뭣과 벗은 중검사 받지 않는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 나왔는데 이거 마치고 나서 중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들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중검사 대상이고 위쪽에 네 가지는 중검사를 받아야 돼. 다만 건축물은 건축공사 바로 건축에 따라 그 행위가 마쳐지고 사용 승인을 건축에 따라 받아야 됐다면 별도의 중검사는 받을 필요 없다. 여기까지를 일단 이 파트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물건을 쌓아둔 행위와 관련해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세 가지 용도지에서만 허가 받습니다. 녹지적하고 관리적하고 자연은 보존적. 보고 계신가요? 자, 그래 이 전 국토가 이렇게 했었죠. 여기 보세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가정해. 원래 남쪽에 있는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는데 북쪽으로 나눠놓고 그래 이걸 이제 변형시켜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용도적상 도시지역 그게 사용도로 나누죠.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이런 게 있죠. 도간농장, 그 다음에 도시군 다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지정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기지역 이렇게 알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 관리역도 세 가지 있죠. 보호생계 뭐 이런 거 기본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때 이 6번은요. 여기저기서 물건 사올 때 다 허가받도록 규제하지 않아. 바로 개발용도적인 주거, 상업, 건축에서 물건 알아서 쌓아. 그거 네가 알아서 하고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녹색지 식물을 잘 자라도록 보존하자는 녹지역에서 물건 사올 때는 식물 해치면 안 되니까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관리역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 보존 이 세 가지 지역에서 물건 사올 때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걸 녹관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녹관자. 그래 여기도 울타리 아니 바꿔주겠다. 일교상 쌓을 때만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농림적은 우리 농민들이 논밭에다 가을에 수확해서 좀 쌓아두려도 뭐 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건 사올 때는 허가받는 지역이 아니다. 세 가지만 울타리 아니 바꿨다. 일교회상 쌓을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 정도 보시고 이 토지분할도 세 가지는 허가받죠. 바로 이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로 그냥 토지를 분할하고 한다. 그때는 허가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투기꾼들 중에서도 기획부동산업자를 잡기 위해서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녹지에 있는 땅 헐값으로 사가지고 한 필지 또 관리적에 있는 거 또 농림적 있는 거 재능 보존 있는 거 헐값에 사가지고 막 쪼개 갈질해서 막 사과로 날치죠. 그걸 규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를 받다 하니까 함부로 분할 못해서 그런 행위 못합니다. 잘라주지 못해요. 지금은 허가 안 내줘버립니다. 관청에서. 알겠죠? 그러면 그네들 또 어떤 수작을 부리냐. 공유지분으로 또 팔아쳐먹고 있어요. 공유지분. 그 한 필지 아닌데 지분을 사라 이게 쪼개준다 해놓고 안 쪼개주고 지분을 줘버려 지분. 그러면 땅은 한 필지인데 2,000명이 그걸 공동소유하는 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획부동산업자들 걸리면 알겠죠? 그걸 줘야 돼. 그래서 지금 함부로 안 잘라주니까 지분으로 팔아먹고 있는데 그건 완전히 사기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녹지 관리 농림 차이는 보존적 있는 땅값 헐값에 사가지고 막 쪼개서 팔아먹도록 하는 걸 규제하겠다 해서 허가받도록 해버렸습니다. 노무현 정권실에 그걸 신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을 한 필지 자를 때 너무 조각조각 내버리면 한 필지 대비 보통 그 땅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적게 자르는 것은 규제하겠다 해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자를 때는 허가받도록 하겠다. 미만. 미만. 뭐라고? 미만. 그 다음에 넓이 5m 이하로 자를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지 않고 자를 때는 허가받도록 하겠다. 너무 좁게 5m로 자를 때 그때는 꼭 필요하면 허가되지 않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안 내리기 위해서 5m라는 수치에 기하십시오. 이런 세 가지 경우는 하갈바둑 세대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 토석을 채취와 관련해서 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해서 토석을 채취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 여기 봐봐.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여러분이 산을 저 들판에 하는 뼈쪽 솟구친 산을 샀어. 누가 흙을 팔아래. 그냥 흙을 팔아. 자기가 이거 파다가 다른 데 쓴다고. 그래서 이 흙만 팔아먹기에서 바로 팔아 그 업자들한테 땅 흙 팔아먹었어. 그때 업자가 여러분한테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이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았어. 절토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절토가 받았다 그 말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았다 이겁니다. 성토, 절토, 정지, 포장 이게 바로 토지 형질변경이죠. 그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받아서 그 업자가 이걸 이렇게 캐내게 될 때에 여기 바위가 막 튀어나온다. 그때 토석 채취한다고 해서 또 허가 받아야 되냐? 아니다. 이것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 부과하니까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어찌할 때 별도의 토석 채취가 받느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일 때. 근데 여러분이 저 바닷가가 아닌 강가 같은 데 가서 모래를 채취한다 그러면 그건 순수 토석 채취죠? 그랬더니 허가 받는 거예요. 저 산에 바위를 어마어마한 큰 거 너무 아름다워서 마당에다 꽂으려고 바로 중장비 동원해서 그걸 캐올라 온다. 그것도 토석 채취죠? 근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 이와 같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들은 허가 받습니다.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로 뭐 트럭으로 조약돌을 몽땅 캐올라 온다. 이것도 토석 채취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석 채취일 때 허가를 받는다. 토석 채취가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오 좋았어. 거기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그게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작물 설치와 관련해서 자 우리 시골의 농민들 비닐하우스 설치하잖아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공작물 설치 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분들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야 그네들은 그냥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설치를 허용해요. 경미한 행위로서. 그걸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 이 토지 형질변경할 때도요. 우리 농민들 이거 하려고 형질변경한다. 경작. 뭐 하려고 할 때? 경작. 그래 이 논이 있는데 도로로부터 꺼져가지고 여름에 장맛비에 의해서 도로에 토사하고 쓰레기를 몰고 장맛비가 이렇게 가면서 이리 논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논 다 덮어버리죠. 농작물 다 피해버리죠.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다음에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받아다가 여기다 돈 들여서 몇 가스 성토 뭐 하려고 경작훈련. 그래 경작훈련 토지 형질변경할 때는 바로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흙을 메꿔 왔는데 원래 지목이 답이었어. 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인부들이 말입니다. 흙 좀 좋은 거 가져와놨더니 돌이 몇 개 좀 섞인 거 갖고 와버렸어. 한 2천만 원 땅을 흙을 사다가 메꿔 왔는데 성토했는데.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돌을 다 골라내야 물농사에 그 답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반농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목 변경을 신청해요. 전으로 해달라고 전으로. 무엇으로? 전으로. 그래서 답이 전으로 바뀌게 되는 경작을 위한 그러한 토지 형질변경일 때도 허가 없이 가능해요. 단 전제는 이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여러분이 농지자 소유자인 농부라고 또 가정해봐. 이때 옆에 농지도 있고 옆에 농지도 있다. 그때 이렇게 물이 흐르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다. 그때 이 물을 막아서는 안 되고 인접 농지의 소유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경작을 위한 토지형변할 때만 허가 없이 허용하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농사를 지을 의도를 가지고 성토, 절토, 정지해야 되지 이걸 다른 목적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흙을 갖다 메꾸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흙을 갖다 메꾸는 거예요. 저 아파트 철거 작업하고 또 어디 그런 데서 막 그 건자재 썩은 거 막 부신 거 그거 받아다가 막 메꿔버린다. 이건 어때요? 농사질 의도 없죠. 그냥 메꿔가지고 뭐 다른 목적을 하려고 했죠. 농사짓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하천에서 썩은 거 파낸 거 있잖아요. 여름에 물 흐름을 좋게 해서 그때 그 썩어 있는 건 그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이. 더러울 오. 지능리. 뭐라고 한다고?
온이 그걸 무기성 온이라는데 그걸 받아다가 맺어버린다 그러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오히려 수반하게 됩니다. 농사지는 땅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럴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그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치하고 원상회복을 내려요. 알겠죠? 그리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는데 아니면 바로 특광특특시장수가 대신 행정대지평법의 입각에서 원상회복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이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우리 법에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경자관리한 토지 형병을 하게 때 그 메꾼다 이걸 성토라고 그랬죠? 깎아낸다 이걸 저토라고 그랬죠? 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높이 깊이 묻지 않고 농사지를 목재가지고 했다면 그렇게 하도록 했었어. 규제하지 않고. 근데 이번에 법을 뜯어가 있었어. 이게 어떤 땅은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 나지가 그 꺼져 있는 정도가 막 5m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걸 왜 까봐? 그럼 땅값도 올라가. 도로하고 높낮이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막 갔다가 성토합니다. 뭐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경자한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막 쌓아놓고 제 마음대로 농사 짓다가 붕괴되면 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번에 뜯어고쳤습니다. 야, 그 성토하든 절토하든 높이 2m 이상으로 할 때는 허가받고 해 이렇게. 몇 미터요? 2m. 이걸 꼭 알아주세요. 이번에 개정했으니까. 몇 미터? 2m.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2m 이상일 때는 야, 허가받고 해. 안전이 중요하지. 농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 해서 높이 깊이 2m 넘는 이상으로 할 때는 성토 절도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바로 166페이지 하단부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4번이 나옵니다. 보고 계세요? 4번 보면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몇 미터 이상으로 성토 절도할 때는 허가 받는다고? 2m. 그리고 이 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이렇게 봐봐요. 절토하고 나서 또 옹벽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옹벽을. 그때 그 옹벽을 쌓을 때도 바로 2m 이상일 때는 축조신고를 하고 2m 넘게 할 때는 축조신고하고 또 2m 이상으로 축조할 때는 콘크리트 구조를 하는데 이때 경미한 행위가 아니면 이것도 허가받아야 돼요. 뭔 행위가 아니면 경미한 행위가 아니면 허가받도록 되어 있다. 경미한 행위가 아니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때 경미한 행위라는 것은 그것에 톤, 옹벽이 쌓여. 근데 그 무게에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 경미한 상이 있고 아닌 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가서 보면은 168페이지 나와요. 168페이지 가서 보면 바로 2번 공작물 설치가 나와 있죠. 잘 나요? 공작물 설치 보면 동그라미 A, B가 나올걸? 있어 없어요? 그래. 이 옹벽이 공작물이에요. 옹벽이 뭐다고? 공작물. 이 공작물을 축조할 때 말이죠. 그 무게가 50톤 이하다.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다. 투역 면적이 55세제곱미터 이하다. 그런 공작물은 경미하니까 그냥 허가없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면 역으로 이 규모를 넘어버렸어. 무게가 톤수가 넘어버렸어. 그러면 허가받는 거예요. 옹벽도. 이 말이에요. 이 말. 뭔지 알겠나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느낌만 잡으세요. 다만 이건 아셔야 되겠어. 아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에도 높이 몇 미터 이상으로 그 성토할 때는 바로 허가받았냐? 2m. 이건 꼭 알았어요. 이건 이번에 생겼으니까 출제형이 또 그거 가지고 질문하셔서 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 들어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좋았어. 자 좋았어. 자 그걸 이번에 신설했으니까 꼭 알아주시고 아까 봐봐 여기 성토에서 원래 답이었단 말이에요. 전 논이었단 말이에요. 답. 근데 아까 이거 한 1m 꺼져 있기에 도로 높나 맞추라고 딱 메꾸는데 좋은 허가 갖다 메꿔야 농사 또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바로 공짜로 저 옛날에 4대강 사발 때 돌 어마어마 많이 바로 캐냈거든요. 4대강 사발 때. 그래서 그 업자들이 공사 막 수십억 이렇게 공사 맡아가지고 그거 캐대. 강가에서 막 포크를. 돌이 어마어마 나왔어. 그거 이제 단기간 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막 싸놔요. 싸놔. 가서 보면. 싸가지고 그 업자가 이걸
공짜로 가자 써라는 거. 자기가 원래 그걸 처분해야 되거든. 그럼 또 처분 비용도 엄청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놈 공짜로 자가를 몽땅 받아다가 여기다 메꿨어. 메꿨어. 그러면 어때? 자가비 안 들어갔으면 땡 잡은 거 아니야. 농부는 메꿀 때. 이게 한 속된 말로 한 3,000평이다 자기 논이 메꿔버렸어. 도라고 넘나 맞춰버렸어. 그러면 어때? 땅값이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어? 땅값은? 올라가지고 도라고 넘나 맞춰버렸는데 평지로 만들어버리면 얼마 줘야 이제. 그쵸? 땅값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태 보니까 이거 농사 질 수 없는 땅이죠? 이건 영락 없이 잡종지네, 잡종지. 뭐라고? 잡종지. 농사 못 치니까. 자갈밭이 대표잖아요.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되지, 그냥 하면 유법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잡종으로 바뀌어버렸어. 이런 것들은 허가 받아야 돼.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그런 경우는 바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지목 변경이 잔답 사이 발생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거. 뭔 사이 발생할 때는 잔답 사이. 아까 답이 밭으로 됐던 것이 전으로 바뀐다. 그때는 괜찮아. 허가 없이 가능해.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목변경을 위한 토지 형변경한다. 경작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수만되면 허가 바꿔야 돼. 다만 무엇은 허가 대상이 죄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냐? 전답 사이. 그게 중요해. 전답 사이. 그 박스 안에 보면 3번인가 있어? 2번인가? 2번인가 있나요? 3번에 있나요? 3번. 3번 중요 편아. 3번. 뭔 사이에 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고? 그래,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일단 써봐. 1번, 2번, 3번, 4번 묶어서 이것은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 이것은 허가 받아야 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죄된다, 죄된다 그 말 있죠? 그것은 허가 없이 허용된다.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있죠? 보고 계세요? 266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한번 볼래요? 16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에 봐봐. 경작을 위한 줄거 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변경이란 바로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시설 배수 설치를 위한 토지 형변경이지 여기까지 줄 거예요. 그때는 허가 없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형변경해야 되지. 다음에 해당한 것은 허가 받아야 돼. 1번, 2번, 3번, 4번 묶어서 이것은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놔. 1번, 2번, 3번 못 받아야 된다? 허가. 근데 허가 받아야 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또 제외된다 그 말 보이죠? 3번에 가로 안에 제외 또 4번도 제외 그 말 보인가요? 제외된다는 것은 뭐예요? 허가 없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해된가요? 자, 그거 좀 잘 이해 드세요. 자, 그 파트만 잘 이해 드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67페이지로 갑니다. 가로 2번. 이, 여러분이 이자들한테 가서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그냥 받을까?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받을까요? 허가 신청서 내가지고 받는데, 이때 이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항을 기재를 해서 내게 되죠. 그때 부지를 준비합니다. 부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개발행 허가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사업기간도 정하고 말이죠. 허가 신청서에다 이런 걸 다 기재해요.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근데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종결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사에 맞춰야 된다. 날치입니다.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는. 그래서 날새기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죠. 이 기간 맞추려고. 이 기간 맞추려고. 이 기간 맞추려고. 그래, 이렇게 허가 받을 때 기간 다 정해요. 그리고 면적도 정해요.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권 충족했다 싶어서 허가권자 허가 내줍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았던 사람이 애인데 허가 받고 나서 지 마음대로 원래 이 정도 토지 형제변경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허가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더 면적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허가 받았던 면적 대비 확대됐어, 축소됐어? 확대됐죠. 이때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할까, 법에서 규제할까? 규제해요. 그래, 원래 이 정도 하겠다 했는데 지 마음으로 막 확대해버린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확대할 때는 다시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 못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 변경 허가 받았는데 안 받고 가면 위반자가 되겠죠? 그 친구도 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해요. 몇 년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 3천 범죄해요. 그리고 원상회복 명을 내립니다. 여기 보세요. 확대하고 같은 말이 확장이에요. 확장 같은 말이에요. 확장 확대 같은 말 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이 기간도요.
원래 12월 30까지 마치겠다고 해서 허가 받아왔는데 도저히 못 마치겠어. 그러면 내년도 바로 2021년 바로 3월 1일까지 더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장할 때도 그냥 할 수 없어. 연장하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봐봐. 반대로 이 허가 받아갈 때 이 정도 개발행위 하겠다 했는데 이걸 축소하고 줄여.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다. 이렇게 축소했어. 또 기간도 12월 말까지 하겠다 했는데 11월 30일로 기간을 줄이려고 그래. 이걸 단축이라고 그래. 단축. 뭘 한다고? 단축. 단축, 축소. 어때? 줄이는 거죠? 그럴 때는 변경허가 받지 않는다. 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받지 않고 통지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 통지. 변경했어요 라고 신고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허가 받는 것도 아니다. 뭐만 하면 되냐? 통지. 이렇게 좀 받으세요. 그래서 가로 2번 개발행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했다 줄 것이고 변경할 때는 변경했다 떠나쳐봐요. 변경. 변경 떠나쳤나요? 쳤나요? 위에다 이렇게 써. 확대 그리고 면적 확대. 면적 확대. 기간 연장 이렇게 써놔. 기간 연장. 두 가지. 그래 변경도 어떤 변경할 때 변경해 받느냐? 면적 확대하고 뭐? 기간 연장. 그럴 때는 뭐 받아야 한다고? 변경허가.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매한 사항을 변경한다. 박스 안에 들어가 봐. 1번 사업기간을 뭐 한다? 단축 동함이. 2번 가 부지면적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한다. 그것도 줄 거. 축소할 때는 뭐 한다고? 위로 나가서 통지한다. 됐죠? 이 정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개발의 허가 대상 제가 나왔죠. 조금 전에 우리는 원칙적 개발의 허가 대상을 보았고 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허용시키는 행위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래. 아닌 것으로서 아까 몇 개 중요한 거 이미 언급했습니다. 도시 군객사업이 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 중에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 아니다. 그렇죠. 이거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아까 했죠. 세 가지. 이것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자 경작을 위한 토지 경비용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경우도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원칙은 허가 안 받지만 아까 예주로 이러면 허가 받습니다. 네 가지 아까 했죠? 그냥 간단하게 자 일반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전답사에 전답사의 지목 변경으로서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때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 바로 불법 행위는 아니야 돼요. 아까 네 가지에 해당하자면 허가 없이 가능해요. 알겠죠? 박스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채취는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네 번째 교재 봅니다. 367페이지 하단부 가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중에 찾나요? 자 그래 여름에 어느 지역에 물난리 났다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게 재해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한다. 그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허가 대상 아닌데 이것만은 주의할게. 이게 응급조치 취하고 그 다음에 후속적 조치로서 신고는 꼭 해야 된다. 뭐 한다고요? 신고 의무사항이다 이거. 아까 허가권의 특강 특시원한테 신고는 한다. 그러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신고는 꼭 해야 한다.
그러면 신고는 언제 하냐? 1개월 내에 하면 돼. 1개월 내. 몇 개월이요? 1개월. 그 조치 끝나고 나서 1개월 내에 그 특광특특 시장사한테 이 행위 했습니다라고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랬어. 이때 이 신고도요, 바로 행정청에 앉아갈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인들이 행정청이 아닌 우리 사인들, 우리 개인들. 우리가 이거 할 때 신고하고 행정청에서 하면 지네들 시기에 알아서 하니까 그때 뭐 저기들한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행정청이 아닌 우리 사인들, 개인 사자입니다. 사인이 재복구 재난수반 응급조치했다면 1개월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했어. 의무사항인데 안 했어. 그러면 그때는 처벌해. 500만 원 과태료. 얼마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자, 여기까지 알아시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이 법에서 야, 저 관공 토토토물이라도 이건 경미하다. 국태손을 심화시켜야 하니까 경미하다. 그런 경미한 행위니까 경미한 행위인 관공 토토토물이니까 그냥 해.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어.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 어떤 것들을 경미하는 게 뭐냐? 바로 가로 넘어가서 보세요. 3번. 3번 보면 2번도 하나 보고 갈까요? 2번. 넘어가기 전에 하나. 2번. 2번 보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 신고를 했어. 신고했다. 포인트 잡아. 2번. 신고. 아, 신고가 아니라 신고 대상 아니에요. 건축법상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허가 대상도 아닌 건축물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일단 뒤에 나오고 그놈부터 한번 쳐볼까. 바로 건축법에 하여 신고 대상이 증계대가 있거든. 증축, 개축, 재축이 있어. 그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법상 건축가 받은 걸 간주하거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하니까 별도로 이 법에 따라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2번은 그런 것이고 넘어 보세요. 넘어와서 박스 안에 1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으로 건축은 건축인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도 건축 신고 대상도 아닌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공용건축물 있거든. 공용건축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법에 따라 허가도 받지 않아. 박스는 1번. 박스는 1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선축으로 건축허가 가선축으로 축구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이것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거 보면 경면행위라고 써놨죠. 박스에 경면행위 있다 줄 것이고 제일 위에 경면행위. 그래, 이 경매한 행위는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이건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가능해.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온 게 한 5가지, 6가지 있어요. 이제 금방 1번 체크하고 2번에서 동그라미 씹어봐요. 동그라미 씹어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비닐하우스인 공작물 설치는 허가 없이 가능해요. 근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체크해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으로 양식장 있다 딱 중요표하고 밑에 다 써. 이것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잖아요. 이것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스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으로 양식장 찾았나요? 그건 못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이 땅 육지에서요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그때는 국토훼손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받습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육상에다 또 하면 육상. 해상이에요, 육상이에요. 그래, 육상이란 말 또 포인트 잡고 이 공법에서는 육상이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 육상이 나오면 무조건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아주 중요해 편해요. 거기다 눈에 파티에 별표 세 개 달아놓고 이거 두 번 답으로 나온 바 있거든. 그건 뭐다고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 이렇게 딱 기하시고 그 다음에 3번 A 봐보세요. 3번 A 중요표. 여러분이 경작이 아닌 다른 목적 가지고 땅을 성퇴, 절퇴, 정제. 근데 높이 깊이가 몇 센치면 경매한 행위가 되어서 허가 신고 필요 없느냐? 그거 잘 나와요. 경매한 행위 중에는 그런 게 있다. 바로 높이 깊이 50cm 이내에 에서 메꾼다, 성토, 깎아들인다, 절토, 평탄 작업한다, 정지. 이것은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가능하다. 이 수치 꼭 기하세요. 알겠죠? 근데 포장은 포함된가, 죄든가? 포장은 죄돼요.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함부로 엎이는가? 안 됩니다. 그래, 그 깊이가 50cm 이내더라도 형격한 토지 형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허용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기 토지 형태변경에서 D를 보세요. D. D하고 관련해서 D가 또 국가 지자체에다 줄까 봐. D.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약칭 국지라는데 이네들을 이렇게 쓰나 행정청이라고 해. 그래 행정청이 할 때는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 허가받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공인목적으로 형질받는다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그 손을 좀 하나 봐서 3번의 손 다시 한번 봐. 3번의 손 4번 밑에 아까 말씀드린 거 중요표나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태 변경은 개발의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아니한다. 다음 아까 불법 행위는 아니어야 돼요. 아까 뭐 오원이 갖다 집어든다든가 바위 갖다 넣는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5번 봐봐. 토지 분할이요. 토지 분할 다섯 가지는 허가 대상이다. 그래 첫째 여러분이 땅 한 필지 가지고 사도를 개설하려고 그래. 그때는 측량에서 이 정도 4m로 사도를 개설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도법 따라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포장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 그때 사도 개설 허가 받아갈 때는 도면을 만들어서 갖다 제출 받아요. 그러고 나서 허가 받았다면 지조가 있다가 여기 이번에 사도 개설 허가 받았으니까 도로 만들 땅으로 좀 분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분할해 줍니다. 그때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때 줄까 봐. 사도 개설 허가 있다 포인트 잡아. 사도 개설 허가 받으면 토지 분할 허가를 받는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토지 분할 허가는 별도 받지 않는다. 그거 허가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토지 일부를 바로 공공용지에 있다 동그라미 공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 이거 다 국가 거 지자체 거 이거 누구 거다고 국가 지자체 거 국지 것이거든. 국지 것으로 편입하려고 자르니까 허가 안 받아. 세 번째 행정재산으로서 그거 다 줄 거 봐요. 행정재산.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됐다. 용도 폐지. 이거 줄 것이고 여기 일반재산 다 줄 거예요. 두 가지. 이것은 누구 거냐면 이거 국지 거예요. 국지 거.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국지 거. 국가 지자체 거예요. 국가 지자체 거 지네들 자를 때 지네들한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핵심 용어를 알면 쉬워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봐봐.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다 공원을 설치한 도시군가 위반해서 딱 결정해서 그럼 이걸 도시군계획시라고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이번에 여기까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났다라고 그 지용됐다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만들죠. 그걸 지용놈이라 하잖아요. 지용놈을 딱 이렇게 작성해서 고시해. 그럼 이제 이 부지로 묶이는 거죠. 효력 발생해서 그때 지조가 있다가 야 여기 이번에 공원 만들다고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선 좀 그어놔라 라고 의뢰할 수 있어. 그때 이걸 고시했던 자 지용대면을 고시했던 자는 우리 일반 사내의 국장 시도사 시장수만 할 수 있어. 그래 이 시설권은 국장하고 시도사 대도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용대면 고시도 그 자들만 할 수 있어. 그네들이 고시하고 나서 이렇게 분할할 때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 여기다 줄 거 지용대면 고시했다가 지용대면 고시는 우리가 한다 국지가 한다고 국지가 하는 거예요. 지용되면 고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봐봐. 이미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5m 이하로 잘라놨어. 5m 이하로 짤 때 아까 허가 받고 잘랐죠? 근데 여기서 더 여기에서 건축법 제57조 57조에 가면 여기가 주거적이다. 그때는 건축물 있는 대지는 60점부터 5m에 분할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 근데 일반적인 땅을 60점부터 이상으로 잘라온다. 그때는 허가 안 받아. 그 뜻이 이상으로 잘 때는 허가 안 받아. 이상으로 잘 때. 무엇으로 잘 때는 이상. 그래 건축법 제57조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건축법 제57조는 건축물 있는 대지는 주거적은 60점부터 5m씩 자를 수 없다. 상업적은 150, 공업적 150, 녹적 200점부터 5m씩 자를 수 없다라고 규제했는데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인 토지를 자를 때는 그 이상으로 자를 때는 허가 없이 자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미 5m로 자른 땅일 때만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 안에서 그걸 전제해야 돼. 넘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해놨다고요?
5m 이미 허가 받아 잘라놔서 그 안에서 이상으로 잘 때는 별도로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가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이 아닌 걸 정리한 것이고요. 잠시었다가 이어서 이 허가를 받을 대상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잠시었다가 보죠.